좀 많이 쉬긴 했는데 고정시켜 놓으면 그런데 아쉬운 대로 맞네. 어, 쌀떡 맞네. 네. 같이 휘니까 괜찮아. 같이 와 있으니까. 어차피 돌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거든. 집에 땅에 받아서. 네, 네, 네. 미끼가 좀 있어야겠네. 어, 미끼만 주고. 형, 미끼 뭘로 하실 거예요? 미끼를 지금 막 이 돌아다니는 벌레들 있지, 곤충들. 프레시 비치면 있잖아. 네. 그거 다 잡아. 잡아가지고 주머니, 조그마한 주머니에다 으깨. 으깨갖고 넣으면 돼. 벌레를 최대한 많이 잡아보아. 일단 이 조명에 벌레들이 좀 많이 보여드리지 않을까요? 근데 벌레가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아. 근데 원래 조명이 꽤 많이 있는데 벌레가 여기 없다. 좋은데. 아니면 산에 한번 들어가 볼까? 산에? 랜턴 들고? 갔다 와. 너무 말랐다. 우리가 뭐 사냥 나와서 실패한 건 괜찮은데 벌레 한 마리 못 잡아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니? 창피하죠. 아, 이 땅은 아닌 것 같다. 이 땅은 답이 없다. 이모 집에 이거 다 유충이야. 응. 엄마, 너 왜? 지금. 신발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. 와, 대박이다. 이렇게 촘촘히. 아니, 이렇게 촘촘히 안 하고 대충 투박하게 한 다음에 저기 모기장으로 해. 어머니, 잡았어! 각 생존지마다 100% 현지 식물과 생존 물품에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했던 정글 생존의 머스트해브 아이템 통발. 그렇다면 네팔의 통발은 튼튼하고 질긴 바르디아 넝쿨을 촘촘히 엮고 만든 회심의 역작. 과연 병만족은 이 통발 하나로 맹수천국 바르디아의 강가를 평정할 수 있을까요? 해보려고 했는데. 모기장 옷. 어? 뭐야? 고기장 옷인데 위아래를 어디서 났어? 주문해서 가져왔는데 대박. 어, 이건 벌레 잡는 망 만들면 되겠다. 벌레? 응, 벌레가 있어야 돼. 아, 미끼? 어, 여기 미끼. 와, 근데 진짜 견고하다. 이거 되게 신기하다. 그니까 이게 굳어서 겁니다. 그리고 그 밑에도 돌이 막 박혀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? 아니, 한 번도 못했다. 저 한쪽에? 어, 튀어나와가지고 될 것 같은데? 됐다, 됐어요. 그치? 어, 됐어. 그래서 이렇게 둘 매면 될 것 같아. 일단 급한 대로 일단 쓰고 나중에 낮에 좋은 나무 구해서 하면 되지. 아, 이게 왜냐면 옷이 물을 먹어가지고 무거우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. 그렇지만 다리시도록 걸어줄까? 바보지 한 것 같아. 아, 어디 어디 해봐. 그치, 이 정도면. 네. 저쪽 넓은. 그렇게 해서 가지가 저쪽에서 묶어버릴까요? 그렇게. 그렇지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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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똑똑하네. 여기 괜찮았죠? 이거 방금 여기 괜찮았죠? 역시. 늦지 않았어요? 됐어요. 네. 됐다.